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약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일본은 포켓몬이 국민 캐릭터니까 그렇게 막 애기들만 있고 그러진 않겠지? 완전 포켓몬 세상이네. 포켓몬 빵이 있었으면 좋겠다. 웃으면 안 된다. 수염도 안 깎은 아저씨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러 온 것 같아서 좀 미안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도 되게 많고, 일단 혼자 앉을 수, 혼자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많아서 덜 창피할 것 같아요. 모두가 좋아해요 피카츄 플레이트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게 1800엔이니까 19,000원 정도 하는 건데, 가격대는 상당히 좀 있습니다. 11,000원짜리 울먹이의 바닐라 크림 소다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피카츄 플레이트 세트입니다. 뭐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닦이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음식이 찹니다. 그냥 모든 냉동 제품을 데워놓은 맛이에요. 눈도 먹어도 되는 건가? 피카츄가 나타났습니다. 밥 먹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난리 났어요. 박수 치고 싶지 않아요. 다 먹고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일단 맛집은 절대 아니고, 아, 이런 공연을 보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피카츄의 진심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도쿄대학교 가고 있습니다. 도쿄대학교가 우에노 공원 지나서 가야 되는데, 지하철 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주 큰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근처에 동물원이 있어요. 여기 팬더곰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팬더가 크게 궁금하진 않아가지고. 예전에 왔을 때는 무슨 축제를 되게 많이 하던 곳이었는데,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걸어도 될 것 같아요. 물이 되게 누래서 별로입니다. 근데 일본은 까마귀가 너무 많아.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공기 오랜만에 마시고 걸어가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포켓몬 빵 찾으러 왔습니다. 포켓몬 빵이 없네. 도쿄대에 도착했습니다. 도쿄대학교는 중국의 베이징 대학이랑 싱가포르의 국립대학이랑 이렇게 아시아 3대 명문대로 꼽히는 대학교인데요. 매년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아시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고, 일단은 여기 보이는 요 문이 아카몬이라는 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서울대에 샤 문이 있으면 도쿄대학교는 아칸 문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문인데, 에도 시대에 혼인을 할 때 이렇게 붉은 문을 지어서 부인을 맞이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영주가 혼인을 하면서 세운 문인데, 수험생들한테는 되게 좁은 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칸 문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으면 대학에 합격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문이고, 그래서 요 앞에 사진도 되게 많이 찍는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요 문은 대학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문이 아니고 조금 더 걸으면 정문이 나옵니다. 근데 아카몬은 시험을 치르는 날에는 문을 열진 않는데, 그날 처음으로 아카몬이 도쿄대 정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수험생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정문치고는 굉장히 좀 작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아카몬이 더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아카몬보단 좀 나중에 지어졌는데 이 문이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자마자 여기 이렇게 은행나무 길이 펼쳐집니다. 이 은행나무 길 좌우로 법과대학이랑 문과대학이 있어서 이제 캠퍼스의 분위기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봄하고 가을에는 아주 숲이 더 울창하게 피어가지고 멋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단풍이 안 들어서 그렇게 울창하진 않지만 정말로 이렇게 대학의 느낌이 좀 나죠.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보이는 건물이 후쿠타케홀이라고 전당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후쿠타케홀은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을 때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져가지고 그때 다시 세웠던 건물이라고 해요. 근데 후쿠타케홀이 유명한 이유가,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건축가일 텐데,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건축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강원 뮤지엄산 그리고 제주도에 본태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변태 아니고, 여러분이 인스타에 보면은 되게 예쁜 박물관 사진 있는데 그 박물관이거든요. 해화동의 JCC 크리에이티브 센터까지, 안도 다다오는 제가 건축 공부할 때도 굉장히 공부 많이 했던 건축가인데, 그 건축가 특징이 빛을 많이 이용하고 벽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기 이제 보이시겠지만 벽이 이렇게 콘크리트 벽이 쫙 있어요. 여기 이렇게 100m 정도 길이의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이 벽의 이름이 생각하는 벽입니다. 이 벽의 특징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죠. 그래서 안도 다다오가 빛을 이용하는 건축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빛을 이용한 건물이기도 하고, 이 벽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단절의 의미도 있지만 이 벽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확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벽을 낮고 길게 지었어요. 그리고 소통의 창구라는 의미를 넣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쿄대학교에는 정문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후쿠타케홀이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로 남아있어요. 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 우리나라 대학을 가보면 굉장히 좀 밝고 활기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차분하고 조용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물어보니까 방학기간은 아닌데 시험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기간이라서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내려앉았나? 이 은행나무 길을 쭉 걸어서 지나오면 이제 여기가 그 유명한 야스다 강당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동경대학교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진이 야스다 강당일 텐데요. 이 야스다라는 이름은 기부자의 이름이고 정식 명칭은 도쿄대 대강당이에요. 이 야스다 광장에 관한 매우 유명한 사건이 1960년대에 의학부에서 인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전학생 공동투쟁에 전공투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 강당을 이제 점거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를 진압하는 기동대의 모습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지금도 저 강당 입구에는 좀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캠퍼스의 낭만을 잔디밭에 즐기고 있는데, 저러면 돈 걸리지 않나? 그래서 여기 정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막 건물들이 파여있고 그을린 자국도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검게 막 그을려져 있죠. 굳이 보수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야스다 강당 옆에 이런 산 같은 길이 나 있어서 가보고 있는데, 산시로 연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 그래서 난 진짜 연못인 줄 알았거든. 근데 무슨 일본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호수가 있는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낭만이 있고 운치가 있고 지역 주민들의 산책 코스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연못이에요. 여기에 은밀한 캠퍼스 커플을 발견했습니다. 생각보다 볼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별명이 캠퍼스 커터였는데, 그래도 CC긴 CC였거든요. 캠퍼스 커터니까. 그러니까 온갖 CC들, 캠퍼스 커플들을
제가 다 파괴하고 다녀가지고 저는 캠퍼스 커터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도쿄대라고 해서 TC가 없는 건 아닐 테니까 갑자기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 도쿄대학교 관련된 글을 보면 산시로 연못 찾다가 글을 잃었다는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학교에 있는 연못을 보고 어떻게 길을 잃으냐 했는데 정말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 출구를 찾았습니다. 걷다 보니까 운동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도쿄대학교 검색했을 때 요 건물이 제일 먼저 나왔었는데 저도 되게 멋있게 생겨서 찾아보니까 나나토쿠도라고 하는 검도부 연습실이래요. 아무래도 일본이 검도의 원조니까 검도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도쿄대 병원 건물입니다. 도쿄대학생들은 처음에 2년간에는 고마바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남은 2년 동안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데 바로 이 홍고 캠퍼스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후기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랑 의과대생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캠퍼스라고 해서 이 홍고 캠퍼스가 제일 유명하기도 해요. 이 도쿄대 의대 학생들이야말로 정말로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시대 때 마루타라고 하는 일본의 의사들이랑 그다음에 의대생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던 그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의 민낯인데 그때 당시에 이 도쿄대 학생들이랑 그다음에 도쿄대 의사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쿄대학교 탐방을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사진으로만 보던 그런 건물들 실제로 보고 그다음에 여기 학생들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교들이랑은 사뭇 좀 다른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외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낯선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이기도 하고 근데 또 이 학교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좋은 경험했고 와서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대학이 짱이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교 가서 여기보다 훨씬 더 에너제틱하고 젊음의 에너지를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수와 로그 도쿄대학교 탐방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대학이 다들 있을 텐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그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